여러분을 내가 공부 잘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하면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일단 내가 괴롭어.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도, 와, 대단하다. 선생님이 모를 거야 라는 질문을 한 개씩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도에 맞추었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오늘 했던 것 중에 질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 요거는 모르겠지. 그 질문 없으면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기 몇 분 와 계실까? 오세요. 질문, 그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공부시키거나 아이들을 과외시킬 때 제일 좋은 방법, 저는 그거로 20몇 년 전에 최고액으로 부산에서는, 제 자신은 능력이 없었어도 최고액 그 대학생이었어요. 제 대학교 때 받은 게 최소가 50만 원이었으니까. 한 아이 가르치는 일주일 두 번 가고. 벌써 그게 얼마 전입니까? 근데 성적이 그렇게 올라요. 오른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어떤 과목을 좀 신경 써드릴까요? 아무래도 영수가 중요해. 예. 그러면 한 세 달 동안은 영수 외에 다른 과목은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애한테도. 이렇게. 자,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데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 니는 지금부터 매일 내가 일주일에 두 번 오니까 영수는 너가 그래도 수업이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이. 항상 질문 노트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학교 가서 학생들이 적어도 와 할 만한 질문, 선생님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만들어 간다. 그 전에 내한테 검사를 받는데 내가 알 수 있으면 너가 선생님이 볼 때는 우스운 질문이다. 그러니 무조건 내가 모르는 질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는요, 이 놀아도 된다. 와, 우리 가해 선생님 최고, 대끼리.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모를 문제를 지가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참고 좀 맺혀봐야 되겠어요. 약속은 그것뿐이라. 한 서너 가지 봐가 얄궂은 거 끄잡아내야 돼. 어디서 희한한 거. 그거 우리 옛날에 문제집으로 오면 얄궂은 문제집 있잖아요. 7, 8년 전에 거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데서 나온 거라든지. 근데 선생님한테 가서 물으니, 선생님이 이제 질문이 없던 놈이 질문을 하니까 수업시간에 눈 맞추기를 해야 돼.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 수업에 관심을 갖고 눈 맞추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3개월 뒤면 성적이 오를까? 안 할까? 중학교 1학년인데. 오르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눈이 초롱초롱하는 학생한테 질문해. 그 질문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지, 시험 문제가. 시험을 친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처음부터 이 공부한 사람 없잖아요. 무슨 이론이 나오면, 그게 신사례 문제든, 12운성의 문제든, 고민해봐라. 고민해봐라.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음간의 양간의 차이점. 12운성만을 놓고. 이것도 하나 설명했지요. 전체 총량에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림이 좀 애매합니다만. 이거하고 그러면 이게 A다. 이게 B고 이게 C다. 스몰 A는 B 플러스 C 맞아요, 안 맞아? 그래, 단지 이거를 양간이라 하는 거고 이게 음간일 뿐이야. 그래서 목숨이 길어. 달리 긴 게 아니야. 이런 급격한 경사각을 만들어내나 안 만들어내나, 음간은? 음간이, 그러니까 사주의 음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음이라는 게 대저 그렇단 말이야. 대저. 밤하늘에 한 번도 밤하늘을 못 쳐다볼 만한 하늘이 있은 적 있어요? 비 오는 거 말고. 만약에 비닐을 덮으시지 않았다. 없죠? 근데 하루에, 낮 동안에 태양을 계속 쳐다볼 수 있습니까? 아침에 뜨는 태양, 지는 태양 말고를 쳐다봤다고 눈 동태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가 남자하고 싸울 때 어리석은 음이, 그건 이제 밑에 부하직원도 돼, 양하고 싸울 때 이 기백에 맞물려가 대가리 쳐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르는 사람이 성질이 못돼 보이죠, 그죠? 내비두면 금방 깔아놨나 안 깔아놨나. 근데 여자는
죽일 놈 살릴 놈까지는 안 가지. 근데 이게 끝까지 가나 안 가나. 이게 특성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누군가가 좀 마음이 상해지면 억수로 길게 가는 사람이 있고, 화는 빵 났지만 그게 빨리 꺼지고 사라지는 게 있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수업 별로 안 즐거운 것 같네. 억지로 웃으시네. 억지로 웃어도 운명은 바뀝니다. 자, 오늘 그 진술 충격, 뭐 본인 사주에 많다 했는데 사주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 어떻게 부르는 건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데요. 어떻게 되십니까? 신초. 이런 구성이 있다. 자, 이런 구성이 있다. 여기 지금 세 개나 있다, 그죠? 근데 뭐 이 사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한번 써봐요. 여기서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납니까? 자, 이제 이게 헷갈리시면 몰라도 됩니다. 그 뒤에 봄이 오죠? 봄이 오면 안 오는 거? 경금이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는 신금은 살아있다. 자, 이게 이 사람한테는 원래는 육신법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화생, 토가 되니까 뭐가 돼? 상관이죠. 식신상관, 이거 아직 헷갈리십니까? 아, 그럼 분명히 구분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잘 구분하시니 다행입니다. 여기 나하고 음량이 다르죠? 그래도 이러면 상관이 된다, 그죠? 한번 바뀐 거니까 아이디어나 변화되는 응용력, 특출한 그 능력 이런 걸 보면 되고, 상관이라 이름을 했으니까 이걸 잘못 쓰면 내 명예의 손상이 오겠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거에 사실은 내막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경금을 다이시켜서 경금은 나에게 뭐가 됩니까? 편재. 정제는 어떤 모양이 아직까지? 내가 태어날 때의 환경이다, 이게. 제가 내에게 뭐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편제가 나의 아버지 맞아요, 안 맞아? 경금이 아버지지? 아들이면 같은 양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를 땅속에 묻나 안 묻나? 아들 같으면. 더 어렵게 생각해. 뭐 끼어 맞추려 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라. 응? 아버지를 묻어 안 묻어요? 응? 아버지를 묻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에서는 이런 편재 모양의 재물이 끝났어. 그런 행위는. 정재는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렇게 힘이 센 건 아니죠? 그죠? 그건 내 태어날 때 환경이다. 환경. 자,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어떤 마음이야? 이게 그냥 마음만 보자. 어떤 마음이라? 뭘 향해서 추구해가는 놈이라? 임수. 이게 나에게 뭐다? 재물인데. 이놈이 이 재물이 추구해가는 방향이 뭐로 간다? 관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때 이 나이 때 경제 활동을 할까 안 할까? 한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나는 뭐다? 명예를 얻는 거와 인정받는 거와 시집 가는 거야. 그리고 여우에서는 지금 임수가 여기 떠 있지. 그죠? 이놈은 이거를 근거로 장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서 이미 점이 뿌려져 가지고 쭉 천간에 나는 시작은 아니라도 인생의 후반부에 나의 남편을 옆에서 당당히 쳐받아 들고 살겠다 안 살겠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바깥에 드러나겠다 안 나겠다? 초반에는 아니지만은 그래 안 그래? 응? 그래 그냥 여기서 설명해 준 대로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는 뭐를 다이시킨다?
이게 어려워. 자, 일단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정 하나에 살려놓는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이제 이걸 뭐 개별적으로 쓰면 인생의 중반부 이상은 대단한 요런 것들은 요 독한 놈들이거든요, 이런 거. 물리면 죽는 기라, 이거. 자격증의 요소도 되고 뭔가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네? 여자가 일지에 인, 신, 뭐, 술, 응? 뭐, 기타 이런 것들, 좀 독한 기운이 가지고 있는 걸, 뱀사,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 있으면, 그 양반의 현실 세계에서 가정을 지키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게 꼭 가정이 아니고, 뭔가를 지키려는 힘이.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는 건 용납이 안 돼. 그 잘 봐야 돼. 이런 글자들, 인, 신, 사, 술. 이런 글자들을 일지로 쓰는 사람은 성격을 잘 유심히 봐. 어느 구역 섹터 안으로 딱 들어갔다면 가차없이 도끼로 잘라. 그게 엄마건 아버지건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병화를 묘지에 넣고 정화를 품고 살려간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것만 응용을 해보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나? 이건 나에게 뭐다? 비견. 형제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내 인생에 이거는 중반이죠. 이게 종반이라면, 중반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야? 남자 형제지. 비유를 하자면. 이건 여자 형제지. 자, 이제 여기 가면 요거는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다해시키고 뭐는? 개수는 품고 가겠다. 그죠? 여기서 이 임수는 이 글자로 볼 때 뭐가 돼? 평관이죠. 이거는 내 인생의 말년에도 이 글자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존재가 있다. 그죠? 여기서 이게 끝나버리고 없으면은 내 인생의 말년은 난 남편이 없이 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밑으로부터의 지단 영향도 받지만 옆에 있는 간접적인 것들로부터도 영향을 받겠지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사주에 축, 술, 진이 많으면, 일단 어느 동네에서 일단 무서워하고 경계를 해? 무속인들이 일단 그 사람이 무속 공부를 안 해도 같은 삐 아래 식구로 인정을 해. 그럼 뭐 열에 여덟, 아홉은 다 그래. 사주 안 물어봐도 탁 가면 이렇게 사주의 진술 충미를 두 개 이상 가진 사람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 같은 패밀리로 인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말로는 안 넘어오겠다. 아니면 또 진짜 반갑다, 동료다. 어? 어쩌면 내보다 세다.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 그건 공부의 급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일에 내가 인연된 바가 있어. 종기심이 안 강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동작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게 월지에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또 일지에 있을 때는 더 영향을 더 줄 수도 있고. 월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이미 조절의 중간 단계에 있는 땅의 지기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조절자 역할을 잘해. 그런데 자기 이익을 찾는 데는 좀 약해.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지지 공부를 하면서 지지 한 글자를 볼 때 물론 아까 우리는 이것만을 볼 일이 아니고 이거를 또 보면 아까 해처모여 하니까 앞에는 뭐가 있다? 그 전에 뭐가 있다? 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인. 그 다음에 올 건 뭐가 있다? 묘. 이놈하고는 뭐가 돼? 조객. 이놈하고는 뭐가 돼? 상문. 두 개를 이끌어 격각이라 해. 해, 묘, 위로 모이면 충미충이 돼. 그죠? 이런 구조에서의 글자 관계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야. 결국은 뭐냐면 이놈이 한길 걷는 내 우우진데 결국은 누구한테 힘을 모아주기 때문이야? 일로 모아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아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작용 때문에.
내하고 충하는 놈하고 요놈들은 합을 한단 말이야. 나의 적과 합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한 길 건너 남이 진짜 무서운 놈이 된 거죠. 이해가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서 좀 더 넓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대전제는 사실은 음양이라. 음양이다. 내가 양이면 니는 무엇인가? 대전제로 이놈이 나의 건너편에와 합이 안 된다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차라리 이게 진.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그냥 파라, 그죠? 상문 조액과 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보고 더 먼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이놈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 수라. 수. 그지요? 그럼 이놈은 뭐가 돼? 결국은 금이죠? 허심탄회하게 만나보니 나의 자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속을 다 까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로만 보니까, 이렇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A라는 남자, B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 부부지간에 자기 마음의 95% 이상을 까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혹시 카메라를 뭐 나중에 이제 김사장이 알아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지만 부부지간에 성관계를 하면서 여보 나는 1번 어디가 좋고 1, 2, 3 순서가 있는데 괜히 시간 이 거꾸로 해가지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여기부터 자극을 해줘 말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있으면 있다 하십시오.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그러면은 우리는 살면서 만약에 이렇게 이 관계를 깨배 보면 부부 지연으로 만났다 하지만 사실은 내막에서는 엄마와 아들 관계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거를 깨고 소통될 수 있는 거는 언제 더 그렇다? 누구하고 더 그렇다? 애인. 잘 아시네. 이런 관계에서는 1번 나는 여기가 좋아, 2번 시계 사줘, 3번 옷 사줘, 이게 돼. 부부지간에 철없이 나는 뭐가 좋아, 나는 뭐 해줘, 이렇게 으릉증 부리면서 말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기억이 많지 않다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글자 글자 관계를 내막을 들어가 보면 우리는 사실은 부모 자식으로 만나도 그 욕구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란 말이야. 나의 자식 중에 이 글자에 해당하는 놈은 나하고 무슨 인연법인가. 그 인연법 등에 자식을 자기 엄마같이 등에 이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운명이 오는데 그 통변을 할 줄 알아야 진짜 토사다 말이야. 자식인데 예민인데 이거는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설인데 자식인데 예민이네. 지구에 많은 자식들이 그래 애미기 니도 그래 살아라 하고 이런 인연을 풀어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면 어떻겠냐 말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너가 시동생 지금 억수로 애미기지. 그게 우리가 전생을 사주 보는 사람이 선생님이 전생록은 따로 공부를 육신 돌리는 걸 세 바퀴만 하면 전생이 나온다니까. 전생이 나와요. 왜 내가 내 남편은 내한테 평생에 애미기는 게 없는데 나는 시숙 때문에 애무어야 되는지, 시동생 때문에 애무어야 되는지. 우리 집 사람은 평생 내하고 살면서 내한테 인상 한번 쓰게 할 일이 없는데, 처갓집에 무슨 원수가 내가 우리 사랑에 이렇게 금이 가게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째 엄마, 아버지 다른 집은 있는 거 없는 거 뼈골을 다 빠준다는데,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팔자 한번 못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사는지를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주 명주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인간의 욕구를 헤쳐 모여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다. 사주에 좌우묘유가 많다. 많다기보다도 이거를 중심으로 쓸 때, 한자가 있든 뭐 있든, 이거를 쓸 때라는 건 없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남을 살펴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남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도둑놈이 나무꾼을 훔칠 때는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니 거 내 거? 응? 내 거 내 거. 너무 여자를 담에가 편하게 묶으면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니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게 다 내 거다, 이 말이지. 그지? 그 다 내 거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지금 영사들이 작살이 났잖아. 남자들끼리 서로 여자 하나를 두고 니끼니 내끼니 내가 저기 내를 더 좋아하니 니를 좋아하니 그래가 각서까지 쓰고 손가락을 자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진술충미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러한 글자들을 쓸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양반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대단하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자기 주장을 못해서 생기는 애로사항은 있다 없다? 있다. 인신사회를 주로 쓴다. 이러면은 역동적인 삶을 이끌어가고 뭔가를 추진하기는 잘하나 끝마무리가 약한 어떤 단점은 있겠다. 그 중에서도 인신사회 중에서 어떤 글자를 썼을 때 그러한 장단점이 더 확연히 나타나겠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분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 회사 제 자잠 빼고 이제 있어서 자기가 공부는 천천히 하세요. 왜 자기가 공부를 천천히 하냐면 내가 내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만나서 저에 대해서 좀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농담사 요즘 합니다. 이거는 어느 수위까지 하지? 그래서 뭐 심심하고 뭐 특별히 오늘 뭐 별 재미도 없고 이러면 그걸 한 90%까지 올려버리면 아무도 안 맞닥하고 갑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여러분 왔잖아요. 꼭 내 모습을 확인이 알고 싶습니다. 진짜가 후회 안 하지? 그리고 이제 후회는 안 하는데 조디가 티 나와 나. 지를 잘못 봤다 이거지. 틀리다 이거지. 여태까지 갖다 박은 돈이 얼만데 내한테 보러 온 게. 1년에 서너 번씩 3년을 넘어도 이 정도 되면 내한테 확실하게 내 사주를 봐주세요. 해서 진짜로 마음의 준비는 됐고 해가 팔자 이야기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은 선생님 진짜 100% 이야기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씨발로만 하면서 갑니다. 어느도 자기 팔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글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이 공부를 벗어나서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행복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그런 글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환경을 만드는지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이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지인데 좌오묘유형 거지라 진술충의형 거지냐 인신사회형 거지냐에 따라 달아 인신사회형 거지 같으면 움직여야지 얼씨구 들어간다 하면서 문을 여는 만큼 열집을 댕기고 묵고 살아. 응? 진술충미 거지 같으면 싸우는 거, 넘 싸우는 거 이래가 말리고 이러면서 막, 뭐, 이쪽에 니가 좀 많이 가갔네. 이쪽에 주민 방 좀 뜯어묵고. 뭐, 분란 일나서 뭐, 뜨거운 얻어왔는데 싸우면, 에이, 니는 좀 살쪄서 요 좀 빼라. 이러면 주민서 지도 묵고. 이래 살면 되고, 잡으면 그렇다면, 곧 거지라도 개폼 잡으면서 묵으면 되고, 지 잘난 맛에. 그리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크게 보면 인간은 머물 때 머무를 줄 알아야 되고, 조절할 때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움직일 때 움직일 줄 알아야죠.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건 뭐냐. 내가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한다. 어느 날 날 자꾸 표현해봐. 한 20만 원 내놓고 내가 말을 좀 개쪽같이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도 오늘 내 1시간 동안 떠들게. 친구들 2만 5천짜리 스테이크 사주면 들어준다 아이가 여자들은. 남자들은 좀 비싸게. 아 요즘 되더라. 그, 뭐, 밥하고 술 한 끼 얻어먹으면서 두 시간 동안 잔소리 들라니 되더라. 그게 이제, 나이마다 다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이 공부 오늘 해 가시면서, 지금부터 타이밍 재미를 놓치면 이제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고, 한 번씩 다시 피드백을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에서 전체는 몰라도, 한 부분만큼은 복습을 하면서 저보다 깊은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열매로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